나 될까? 자기 인생에 물음표 던지지 마. 그냥 느낌표만 딱 던져. 물음표랑 느낌표 섞어서 던지는 거 더 나쁘고. 난 될 거다. 난 될 거다. 이번에 꼭 될 거다. 느낌표 알았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내가 이걸 잘하나? 잘하지 않나? 근데 이 생각이 가끔은 제가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요?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 근데 많은 분들이 순간 오해를 하시는 게, 아, 나는 이걸 잘하지 않으니까 이 일은 하면 안 되겠다.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린 친구들이. 아니, 당연히 해야지 잘하게 되는데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잘하지 않는다고 이 일은 안 되겠대. 여러분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들, 예능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재능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많이들 오해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부터 재능이 있어서 뽑혀서 국가대표까지 가는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정말 극소수. 나머지는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무섭든 아니든 뭐 안 무섭든 일단 부딪혀 봐야지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도전을 진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 내가 진짜 이 도전을 무서워했는지. 아, 무서워했는데 내가 부딪혀 보니까 오히려 이 도전이 즐거울 때가 있거든요. 어, 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담력이 쌓일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아, 못하면 어때.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진짜로 원하는 사람은요, 이유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해요. 진짜 원해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면 돼요. 요령? 나 할 줄 모른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영상이 몇십 개 있잖아요. 몇백 개 있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단, 좀 더 빨리 가고 싶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다. 책을 보시고 더 빨리 가고 싶다. 실제로 그걸 해본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사람한테 배우세요.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근데 그래도 못해요? 그럼 누가 도와줘? 자기가 안 하는 거지. 정신 차리세요. 안 변하면 안 한 겁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가 나죠. 가장 생산적인 단어가 지금. 이걸 놓친다고? 지금 이 시간을 놓친다고? 많은 거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희생해야 돼. 욕망의 그릇은 엄청 키워. 그런데 자신의 경쟁력은 안 키워. 도둑놈 심보지. 욕심이죠. 저 사람이 저걸 갖기 위해서 얼마만한 피나는 노력, 투자를 했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 사람은 팔짱 끼고 그걸 그냥 얻으려고 그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뭐 헬스장 오픈하는 거 대단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년 반 동안 저한테 레슨 받으러 오는 새벽 6시 타임 친구가 있어요. 그게 더 대단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누군가는 자고 있을 때 누군가는 움직이고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새벽 5시 뭐 4시 나와도 여기 바로 앞에 공원이거든요. 호수공원이에요. 무조건 누군가 있습니다. 영하 10도, 영하 20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운동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걷고 있을 때 누군가는 항상 뛰고 있어. 오늘 오전이 너무 빡세서 솔직히 오후에 하지 말까 했는데 역시 할까 말까 할 땐 해라. 어디 뭐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지 않은 이상 하기 싫은 건 무조건 해야 돼. 그래야 성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들 안 할 때 해야 늘 성장하죠. 할까 말까 할 땐 해라. 기계는 멈춰 있으면 녹슬고 물은 고여 있으면 썩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흐르는 물처럼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의욕도 떨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결국에는 무기력한 인생이 되고 만다. 기쁨도 없어지고 활력도 사라진다. 지금 당신의 삶이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당장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그 목표가 당신을 움직이게 하고 성장시킬 것이다. 가야 할 곳을 아는 사람은 발걸음에 망설임이 없다.